어때? 잘 찾아갈 수 있겠어? 빠빠, 저 IQ 790 야리르입니다. 제가 길을 못 찾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갔던 마트보다 더 멀어? 이왕 멀리 나선 김에 서울 투어를 준비 중이야. 서울 투어? 30분 안에 난 화분 심부름을 마친 뒤 경복궁동 이 나라의 빠빠빠들이 살았던 고궁을 돌아보며 그 숨결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나라의 빠빠빠가 살고 있는 청와대라는 곳도 가보시겠고요. 벤파리 투수와의 정상회담을 위한 전초전이 되겠구만. 젊음의 메카인 신촌으로 가서 20살밖에 안 된 애기들의 활기찬 문화를 몸소 체험하신 후 샤방샤방 켄 훈훈 리우스가 말했던 클럽이라는 곳에 가서 부비부비를 체험하시겠습니다. 오, 좋은데? 마지막으로 유람선을 타고 한강을 둘러본 뒤 남산에 올라가 케이블카를 타고 멋진 서울의 야경을 보며 보람찼던 서울 투어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재밌겠네요. 빨리 화분부터 갖다 줘야겠습니다. 서두르자고. 네. 현재 저희의 위치는 여기. 저희가 가야 할 곳은 여기. 그러므로 일단 쭉 가시면 됩니다. 가시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공사 중이라 길이 막혔습니다. 에헤, 그럼 화분지로 못 가는 거야? 제가 누굽니까? 저 IQ 790 야레루입니다. 전 제가 온 길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7시 방향으로 4.8m, 04시 방향으로 32.5m. 에이, 야, 직원들한테 물어봐.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알겠어. 안녕, 여기 어떻게 가? 안녕, 여기 어떻게 가? 안녕. 바빠요. 에이, 그 지구인들은 많이 바쁜가 봐. 의학이 발달되긴 했지만 평균 수명이 80세에 불과하니 그 시간을 쪼개 쓰자면 바쁘겠죠. 저 지구인은 한가해 보이는데? 안녕. 에? 여기 어떻게 가? 어린놈의 자식이 어디다 버리장 문을지 반말을 찍기냐? 어리다니. 나 200살 먹었어. 매야? 아이치 미안해요 형. 괜찮아. 대신 길을 알려줘. 에?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야. 내 계획은 완벽했지만 공사 중이라 길이 막혔어. 아직 저건 그 내년도 예산 때문입니다. 그 구청에서 예산이 나오면은 내년도 그 예산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 연말 되면 아무 돈이나 파헤쳐가지고 그 예산을 다 쓰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행동인데. 아, 나 다리 아파. 빨리 가자. 아이, 형 미안해요. 아, 저 제가 여기를 좀 가르쳐 줄 테니까 날 따라와요. 근데 에? 신발은 왜 안 신었어? 에? 난 이게 좋아서 그래요. 자, 날 따라와요. 예? 자,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아, 빨리 오세요 빨리.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아니, 뭐가 이렇게 멀어? 아이, 다 왔습니다. 저기 저 길을 쭉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 고맙구나, 남자에게. 아, 예. 자. 깜찍깜찍. 참, 친절하고 아주 깜찍한 지구인이구만. 그런 것 같습니다. 가시죠. 여기야? 아무래도 그 남자 애기가 길을 잘못 알려준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30분이면 된다더니. 아이, 진짜 다리 아파 죽겠구만. 그들 여기서 잠깐 쉬다 갈까? 저는 괜찮습니다, 빠빠. 내가 하도 펴서 다리가 저려서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어느새 날이 저물었네요. 까불이. 이거 뭐가 될라 그래 이거? 어? 여보 잘 왔어. 죄송합니다 아빠. 너무 배가 고파서 이거라도. 어? 형, 나 집에 갈래. 응? 나 집에 바라다 줘. 응? 아니 넌 나. 나 집에 데려다 주는 거지? 잠깐 자고 일어나면 집일 거야. 가자. 그래. 가자. 아, 우리 길도 못 찾는데 저 남자애기네 집은 어떻게 찾아? 일단 처음 만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119에 전화해서 물어볼까 했지만 최근에 환자가 119 대원을 환하겠다는 뉴스를 보고 포기했습니다. 잘했어. 아까 보니까 지구인들은 말이야 다들 바쁘고 기분들이 안 좋은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우리 뱀파이어보다 더 화난 얼굴이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오사장만 인정머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까 그 붕어빵 가게 여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응? 너도 그랬어? 나 진짜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 아니 어떻게 그걸 줬다 빼서? 아까 그 길 알려준다는 도인은 또 어떻구요? 아 어떻게 돼지 머리로? 어? 할아버지! 너? 어? 너 알아? 네 우리 할아버지예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찾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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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빵이다. 도인도 오는데요? 아버지! 아버지! 아, 저 이분들 아까 그 청각대. 어? 아유,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뭐 괜찮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래도 돼지 머리로 누굴 때리는 건 옳지 않아. 주의하도록 해. 죄송합니다. 저 이거 아까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찜찜했는지 몰라요. 목구멍에 풀칠하기 바빠서 죄송했어요. 아니야, 우리 별로 안 섭섭했어. 좋은데 앞으로 그렇게 웃고 다녀. 뱀파리 투수로 가면 꽃미남 되겠어. 나도 데리고 가. 나도 가고 싶어. 아유, 열었어. 데리고 가. 아이야. 아이 맛있구만. 죄송합니다, 빠빠. 저 때문에 고생만 하시고. 응? 뭐 아니야. 뭐 나름 재미 있었어. 까대. 네. 뱀파리 투수로 돌아가거든. 이 붕어빵 가족에게 왕방울 다이아 왕창 보내주도록 해. 알겠습니다. 아빠. 야, 니들 도대체 하루 종일 뭐라고 돌아다니는 거야? 화분 어디로 갔어? 그 화분 어디 갔지? 글쎄요. 내가 오늘 니들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었는 줄 알아? 아, 오사장 뭐가? 왜 자꾸 화를 내고 그래? 잘 지내자고 이제. 가족이잖아 가족. 그래, 응? 오늘 아주 가족답게, 끈끈하게 바디랭귀지 한번 하자. 너네 눈탱이, 뭐야? 내 붕어빵 눈탱이로 만나. 왜 그래? 왜 그래?